오늘은 나는 솔로 16기 광수 아갈질의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는 이번 화에서 다양한 아갈질을 했는데요. 저희 기억에 남는 광수의 아갈질은 라는 이름의 위험성, 외모 때문에 그래요? 숙소에 빨리 가서 영수를 보고 싶어 했다고 들었다 등등입니다. 광수는 82년생 41살이며 L사를 퇴사 후 자신의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며 아이는 없고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한 돌돌싱입니다. 그리고 취미가 여행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나라를 모두 다녀왔다고 자기소개 때 이야기했습니다. 잘 다니던 안정된 직장을 때려치고 스타트업 운영하며 취미가 여행이고 두 번의 이혼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광수의 자유로운 영혼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광수는 누구보다도 잘난 경험이 많은 남성 출연자입니다. 너 공부 좀 했니? 형 연대 나왔지. 너 회사 다녔니? 형 L사 다녔었어. 너 이혼했었니? 형 이혼 두번 했어. 너 사업하니? 형 스타트업 회사 대표야. 너 여행 다녀왔니? 형은 안 가본 데가 없어. 광수는 또한 솔직하며 말도 잘하는 참가자인데요. 저는 솔로 나라에서의 광수의 플레이가 마치 여행 게스트룸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플레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스스로는 열린 마음으로 가식 없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겠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은 보수성이 짙은 나라입니다. 광수 자신은 자신의 두 번의 이혼에 대해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이혼녀들은 아마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솔로 나라에서의 생활을 보면 영재는 남의 눈을 남들보다 더욱더 신경 쓰는 스타일입니다. 1대1 데이트를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도 사실은 솔로 나라에서 경쟁이 없는 무사태평한 날들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영재의 마음속에는 영수와 강수가 있었는데 영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영수에게 많은 여자 출연자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수는 영자를 불러내 산책 데이트를 하는데요. 이때 광수의 대화 방식이 마치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음에 드는 외국인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매우 직설적인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옥순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인 빨리 숙소로 돌아가 영수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데요. 이는 영자의 상황과 마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조금은 예의 없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자신은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태는 것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영자가 옥순에게 터놓은 자신의 비밀 속마음이고 그것이 노출되는 순간 약간의 빡침은 당연한 것이죠. 특히나 주변 상황의 눈치를 살피는 것에 익숙한 영자에게는 더욱더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수는 영자의 기분을 북돋아주기 위해 왜 움츠러든 것이냐, 옥순이의 외모 때문이냐 라고 질문했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는 영자 너도 예쁘고 매력적이다. 나도 네가 좋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영자에게는 여자의 워너비인 마르고 자신감 있는 옥순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야말로 좋지 않은 대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는 자신의 세상에 대한 많은 경험과 잘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아갈질로 풀어내는 스타일인데요. 아갈질이 원래 하면 할수록 실수가 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솔로 나라에서 광수의 주옥 같은 실수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엘리트 스타트업 대표 광수를 응원하며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